5년 후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바로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이 막연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더욱 그럴 텐데요. 37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 반도체 회사 한국 지사의 대표가 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합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2만 명의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꿈을 세팅하고 꿈에 대한 실행에 움직이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이 변화를 만들어서 꿈을 이루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적은 이유는 그 꿈을 찾는 과정에, 그리고 꿈의 도전에 대한, 그리고 도전이 변화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 여러분들 힘과 용기와 그리고 도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하루 전 세계 사람들의 10억 시간이 유튜브에서 소비되고 넷플릭스는 원조 콘텐츠 재벌 디즈니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가 주도하는 시대. 이 책은 미디어 시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콘텐츠 산업 최전선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지금 시장은 전통적인 플랫폼 외에도 음악, 게임, SNS까지 나만의 콘텐츠인 오리지널에 집중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자동차나 금융사업에 이르기까지 이를 어떻게 담아낼까 치열합니다. 이 책은 이 같은 미디어판에서 콘텐츠 속성들이 작용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콘텐츠와 ICT 산업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적절한 나침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음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 코로나 시대의 건강을 지키게 해주는 코로나 시대 식품 미신과 과학의 투쟁과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 속 물리학 책 Usability 교양 수업이 자연과학 분야 도서로 추천됐습니다. 국내와 국외 문학 분야 추천 도서에는 1인칭 화자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누구도 말하거나 기억하지 않은 나와 엄마의 서사를 복구하는 추리극 작은 동네와 인생의 방향성을 상실한 두 주인공이 삶과 죽음, 자아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여정을 그린 어두운 숲이 선정됐습니다. 저자 자신이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며 얻은 음악의 기쁨에 대해 쓴 소설처럼 아름다운 클래식 이야기와 뇌과학을 통해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려주고 그 방식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가 인문과학 분야 도서로 추천됐습니다. 폭염이 물러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나들이에 좋은 계절이지만 아직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때입니다. 사서들이 추천하는 책과 함께 일상의 답답함을 풀고 마음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리포트 최영숙입니다.